안녕하세요, 전스트입니다. 오늘은 안 먹을게요. 자, 그래서 오늘 해볼 거는요 없습니다. 나 이거 알았다. 육소자 야소로 간다. 이즈리얼 붙었고, 원거리 딜러만 있어도 개 털릴 것 같은데. 그 전까지 뭐 그런 애들한테만 지지 뭐. 그리고 수호자가 그냥 세요. 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생각 이상으로 그냥 딜도 나쁘지 않아요. 아닌 듯? 네, 딜은 나쁜 듯? 네, 생각보다 딜은 나쁘네요. 아니야, 이거 봐, 이거 봐. 되잖아 이거. 어, 이거 봐, 이거 봐, 된다니까? 지금 여기도 된다고. 이게 이 수호자가 쎄 그냥. 오케이, 나이스. 일단 레벨업 하나만 눌러놓자. 라움이 또 히트기 때문에. 오, 5레벨. 여기도 5레벨이에요 피 100. 오, 여기 돈 좀 볼 줄 아는 녀석인가? 20원 들고 있는데? 나도 이거 팔으면 20원이긴 한데 돈 좀 볼 줄 아는 녀석인가? 이자 좀 볼 줄 아는 녀석이네. 5레벨에 20원 이자까지 받고 있다. 오, 나랑 동급 혹은 그 이하. 왜냐, 내가 그 이상이거든. 안돼 너. 네가 아무리 돈을 잘 봐도 나보다는 더 잘 볼 순 없어. 동급일 순 있는데 내 이상이 될 순 없어. 오케이, 이깁니다. 이기면 애쉬 팔고 이자 본다. 30원 이자. 어, 브라우미성 맙소사. 야소템을 수호자랑 어떤 거를 줄까? 이게 수호자가 실드가 최대 체력 비례거든요? 수호자 워모그 블루 이렇게 가볼까 한번? 연승 중이니까 레벨업 칠 수밖에 없다. 야, 찬란한 템, 찬란한 야수, 찬란한 워모그 줘 제발. 찬란한 워모그. 아, 라이엇 감 없네. 애들 체력이나 회복하자. 좋았어. 잠깐만, 구인수 주고 다 해왔으면 좋긴 한데. 이다스 원탱 세울 거라 덤블 조끼는 안 만들게요. 일단은 망토 먹고 가고일 하나 볼 생각하고. 오케이, 요네 나오면 육신기로 받고 싶다. 어? 찬란한 템이랑 오른 템까지 같이 준 야수. 탱템 제발, 탱템. 죽음의 저항? 죽음의 저항 찬란한 총검 수호자 가자. 죽음의 저항 치명적 일격을 안 받는다는 게 뭐예요 도대체? 그거는요 진짜로 저도 모름. 이거 협곡하는 사람들은 안 돼요. 협곡 효과래요 이게. 예를 들어서 한 타격이 1000의 데미지를 주는 거면은 그걸 4초 동안 나눠서 250, 250, 250, 250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때 내가 들은 설명에 의하면 약간 그런 식으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협곡 효과래요. 근데 롤체만 하는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알아? 어? 4초 동안 치명적이지 않은 피해로 받는다는 게 뭔지 어떻게 알아 이거를? 에? 뭐 도트뎀으로 봤습니다 뭐. 약간 모렐로 같은 거 보면은, 잠깐만, 모렐로랑 설명이 비스무리한데? 라이엇은 잘못이 없는데? 역시 대기업 라이엇은 다르다. 너네는 다 계획이 있구나. 소라카스면 2명 확정킬이라고요? 나와야 쓰지. 안 나오겠다는데 뭐 어쩌겠어요. 나와야 쓰지 뭐. 브랩 가서 확실하게 찾을 거야 일단 오코는. 근데 솔직히 구인수 소라카 주고 써도 될 것 같은데? 소라카 처리할 게 없어가지고 그냥 딥라인 애들한테 줘도 될 것 같은데. 바드나 소라카 같은 애 받고. 일단은 육수호자가 7칸을 먹잖아요 육수호자가, 그쵸? 바드 소라카 이렇게 두 마리 집어넣으면 될 것 같은데? 바드 소라카? 아씨, 태블망 두 개는 좀. 어? 야, 나 탱탱만 가면 되는데. 잠깐만, 이거 구원 좋은데? 가자 그냥 이대로. 참고로 제조합기 총검 안 굴립니다. 선택지 5개 있는데도 안 남았거든요. 절대 못 찾아요. 솔직히 총검보다는 좋은 템 나오지 않을까? 이거 한번 굴려보자 한번. 덧발톱 데캡이랑 같이 굴릴게요. 헤카림 얼마나 박냐 쓰레시. 네, 노딜. 일성이니까 당연한 결과죠. 노딜. 오케이,
찬란한 성배가 보인다. 아 제발 찬란한 지크, 찬란한 성배, 찬란한 덧발톱. 아 덧발톱만 나오지 마 제발. 찬란한 덧발톱 나오면 안 돼. 야소한테 찬란한 템이랑 오른 템 이렇게 주고 하려고 하는 건데 찬란한 덧발톱만 나오지 마 제발. 제발 내가 간곡히 부탁 하나만 할게. 남살자 만날 차례야? 너네는 브라움에 당해야겠다. 일단은 얘네가 다 받아들이는 형국으로 이렇게 싸우긴 하는데 야소는 지 혼자서 다 잡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이제 파괴력이 있는 친구라서. 어이씨 찬란한 총검 투우자 터져 줬고 일단은 괜찮은데? 안 죽네? 어 다해야 괜찮은데요? 그렇지. 오 안 죽었어. 야소한테 물렸는데 안 죽었어. 한 25초 동안 야소한테 물렸는데 안 죽었네. 나이스. 상규병대 받자. 이익. 이익. 손해가 아니에요. 이익. 그쵸? 3기병대를 활성화시켜주기 때문에 이 비늘려모자. 이거는 손해인데 이건 이익. 게릿? 참고로 릴리아의 스킬 이름이 이익입니다. 네. 갑니다. 네. 저예요. 네. 입니다. 헤카림 CC기 써주고. 뭐야 쓰레시 이번엔 죽었네. 그러니까 이 게임이 진짜 똑같이 싸워도 결과가 달라져. 전턴에는 쓰레시 안 죽었잖아요. 이번에는 쓰레시가 죽어버렸네요. 예, 다에 안 죽은 건 똑같다 그래도. 오케이. 그렇지 18은 어, 잠깐만 나 피 100이네? 뭐야 엥? 한 번도 안 줬네? 야수조 아 찬란한 태블망 뭐야. 아 아니 찬란한 태블망은 좀 아니 근데 오히려 좋아. 더블 태블망 오히려 좋아. 야소가 요리조리 왔다갔다 하면서 상대를 요리킹 조리킹 볶음밥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냥 어? 불맛 중국식 불맛 찬란한 태블망 중. 네 그랬구나. 넌 나가라. 소라카를 안 쓰겠습니다. 이러면은 이미 피 100이 아니기 때문에 한 톤만 더 빨리 나오지. 그냥 왜 그랬어. 한 톤만 더 빨리 나오지. 수은 줄만한 애가 없는데 받으라 그냥. 그렇지 야소 나이스. 그렇지 찬란한 템에다가 어? 그 뭐야 오른 템에다가 육수호자까지 받았는데 이거 뭐 어떻게 잡을 건데. 어떻게 잡을 거야 이거를. 그렇지 돈 황금술사 지팡이 나이스. 조이가 황금술사 지팡이 돈도 마구마구 뽑아오고. 오 나이스 끝. 생템으로 이거 피바라기 하나 쓰고 바드 궁은 데미지 없지 않나. 얘 데미지가 아니고 바드 궁에 맞은 애들한테 들어가는 데미지요. 추가 데미지 그게 늘어납니다. 피바라기 쓰레쉬 주고 암살자 한번 버텨주고. 어쩔 건데 어? 이성 그거야 야소야. 어쩔 건데 이제. 어쩔 거야 죽어이지. 어쩔 건데 야소 이거 도대체 어느 수로 이거를 잡을 거야 도대체. 그쵸? 죽음의 저항인데 육수호자가 들어가 있어. 근데 찬란한 태블망으로 체력 리젠까지 붙어있어. 아니네 없네 이제. 없네. 그런 저는 상남자기 때문에 역배치 그런 거 안 해요. 상남자 특 역배치 안 함. 그냥 가둬버림. 백날 전날 해봐라. 해봐 들어와 들어와 빨리. 야수 절대 못 잡아. 아니 박스 배치랑 역배치는 다르지. 뒷라인 애들 앞으로 안 뺐잖아요. 상남자 특 그냥 무직하게 들어오는 거 받아버림 그냥. 에? 상남자 특 잠깐만요. 야수 너 살 수 있잖아. 그렇지 육수자 이거 어떻게 잡을 건데.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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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아니 뭐야 얘도 야수구나. 잠깐만
아니 뭐야 야수가. 아니 얘도 야수네? 잠깐만요. 이거는 비상 잠깐만. 저는 상남자기 때문에 역 배치 그런 거 안 해요. 상남자 특 이렇게 받아주자. 들어오는 걸 받아주면은 얘 덤불조끼에 얘 가고일 부위만 바꿔. 오케이 좋아요. 이거 바꿀 거 같더라 너. 이거 너네 경고했다 타릭한테 붙어라. 그렇지 됐어. 이러면 뭐 어쩔 건데? 어? 안 돼! 될지도? 잠깐만요. 근데 바드가 있고. 아니야 이거 이길 수 있어. 지금 야수가 이다스 물고 있거든요? 아니네? 아니구나? 야 너 찬란한 템이랑 오른 템도 먹었는데 이겨야지. 야 수호 야 수호 아니 야 수호 심장 먹자. 조이만 바꿔. 왜냐면은 탈론이 가장 멀리 있는 애한테 날라오기 때문에 쓰레시한테 날라간단 말이에요. 이러면은 바드는 맞아서 빨리 그냥 추가 데미지 넣어줘. 오케이. 나 체력 많아가지고 조이 삼성 부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조이 스킬, 조이 살아있으니까 스킬을 쓰잖아. 이거 봐, 탈론이 쓰레쉬를 때리잖아요. 그쵸? 조이 살아있잖아요. 그쵸? 배치 차이. 접니다. 저예요. 조이가 살아있으니까 이기잖아. 너 죽었니? 제발, 살아만 있어다오. 내가 조이 삼성을 볼 수 있을 때까지만 살아있어라. 제발. 제발, 강복히 부탁 하나만 하자. 제발 죽지 마. 시시하게 죽지 마. 아이고! 저런! 죽기는 너가 죽었는데 내가 시시해서 죽어버릴 것 같다. 들어가시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찬란한 템이랑 오른 템을 같이 준 육수호자 야수호 덱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강하다? 알아봤습니다. 아, 나 침장 안 좋네, 참!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은 편집 작업이 끝나는 대로 보통 낮 12시 언저리에 고정적으로 업로드 됩니다.